할렐루야, 구원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복음 성가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늙은과 너리하여 늙은과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늙은과 너리에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늙은과 너리하여 늙은과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늙은과 너리에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한 구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일편단심 한번 하나님께 정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세 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던 다니엘에게 뒤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무 빛난 광채를 가지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깨달으려 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겸비해서 그 엎드리는 기도하는 바로 그 첫날부터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네가 응답 받았다. 그래서 네 말 때문에 내가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굉장히 은혜와 도전이 되고 우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좀 더디고 늦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시고 마음에 품게만 해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주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을 믿고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냐고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거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하는 첫날부터서
우리 주님은 그 말을 이미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오늘 간절히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 또 다니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자세와 중심과 또 깨달으라는 그런 겸손함까지도 다 친히 아셔서 결심한 첫날부터서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체험하는 기도 속에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환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한국, 북한, 세계 5대양 6대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반석, 말씀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사는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될 귀한 나라가 아버지 요즘에 너무나 많이 흔들고 있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전 세계 하나님 늘 기대어오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 나라마다 필요에 맞게 하나님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다니엘 개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국가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모든 세계는 떠나가고 빛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역사가 일어나 새로운 통치 속에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팬데믹 이제 거의 많이 끝나가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수치도 또 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세계 선교나 세계 모든 교회들 경제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려고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께서 오늘 또 팬데믹 때문에 약 1년 동안 이처럼 아버지의 클로즈가 되어서 많은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죽고 아프고 또 많은 경제나 또 많은 활동이나 많은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 속에서 참으로 교회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도 회사도 직장도 모든 일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경제도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 일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귀한 축복이 전화위복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길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에 들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고 원하는 가정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앞날과 자녀들 또 건강 다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한절에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감춰졌던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발견된 놀라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 바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에 헌신하고 동역하는 우리 자신 대교에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솔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당신
당신의 거룩한 은혜 속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되시는 가장 최고의 가치와 보화가 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발견해서 깨달아서 아버지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 예수님 가치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나가는 모든 아프심들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교자매 한효교 장로 김창환 장로 또 이목수 원사님 이춘임사님 어머니와 이 동생 또 연결사 아버님과 모시더 성도님 김혜정 자매 또 송장로님 그리고 파괴된 자매나 최사랑 사모까지도 다 지켜주시며 M국의 난민촌 예배당 건축도 주연의 간에 잘 진행되고 그날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수 사역자도 주연의 간에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찾아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개개인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두고 온 조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 선교까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가정도 교회도 선교도 하나님 다 세우고 살아나게 되시면 아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